혈압이 있습니다. 게임주로 갖고 계시는데요. 어.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77,000원입니다. 아, 비중은 10%신데 도깨비 게임 개발을 듣고 구매를 했는데 어느덧 네. 2년 넘게 들고 있네요. 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도깨비 메타버스 그 광풍이 돌았을 때 도깨비 개발한다고 영상 나오고 나서 펄어비스 대단했었죠. 네. 그 무렵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2년이 넘었습니다. 펄어비스 6만 원까지 올라오면 모두 판매하려고 하거든요. 아 7만 7천 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으시고 6만 원의 매도 준비 미리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6만 원까지는 좀 멀었습니다. 네. 이게 심지어 2만 원대까지 갔다 왔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펄어비스입니다. 이거 7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아 6만 원까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6만 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 옆에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제 사무실에 예, 바로 앞에 앉아 있죠. 나이가 이제 한 29 정도 됩니다. 나이가 30이 아직 안 됐어요. 얼마나 게임을 좋아하냐면요. 아마 모든 게임을 아마 통달하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이 같이 일하는 요 예, 그 사람이 게임에 대해서 모든 게임에 통달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그러네요. 제가 방금 적은 목소리로 펄어비스의 게임이 히트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 그건 제가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나와있는 펄어비스가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7만 7천원인데 지금 10%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가 일봉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이게 아주 월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7만 원대면은 지금 요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가격이 여러분들 보시면 요 가격이니까 지금 벌써 시간으로 보면 한 2년 가까이 지났네, 그죠? 이제 워낙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세요. 게임은 여러분들 게임주가 지금 주가 흐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흐름 좋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도 있어요. 벌써 이게 나와 있는 이게 크래프톤이에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보세요. 추세를 지금 돌리고 가고 있죠. 이게 나와 있는 크래프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 펄어비스는 제가 한번 실적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실적 한번 볼게요. 지난해까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가, 지난 지 164억에 지금 적자를 보고 있네요. 올해 보니까, 올해까지 그대로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지난해에도, 163억에 적자가 나왔는데, 올해까지도, 적자가 그냥 그대로 이어지고, 내년 정도 되면,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적자가 그대로 지속이 돼 내년부터 아마 이제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는데 이거는 그러면 보통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거니까요. 이 종목은 워낙 지금 손실이 크시니까 이거는 가지고 가는 전략 최소한 한 하반기 정도까지는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한 연말까지 한까지 가보는 전략.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7만 7천은 아니더라도 이종 주가는 6만 원대까지는 한번 반등은 뭐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6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아주 잘 보신 모양인데요. 6만 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금산 전문가께서도 6만 원대 긍정하셨습니다. 자, 일단 7만 7천원 매수 가격까지는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원래 생각하셨던 6만 원대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